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가동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. 울산시가 올 하반기부터 비수기 장기 대관료를 최대 80%까지 할인하기로 했는데 가동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아이들이 뛰어놀기 편한 놀이시설과 다양한 탈 것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거대한 실내 놀이터가 만들어진 이곳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. 현재 킨텍스와 벡스코, 엑스코에서 놀이시설을 운영 중인 업체가 올 겨울 처음으로 울산에도 행사장을 마련한 겁니다. 전시 컨벤션 센터에 이 같은 시설이 장기 입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 7월 울산시의 관련 임대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입니다. 비즈니스 컨벤션 비수기인 한 겨울과 한 여름에 30일 이상 임대하는 임차인에게 기존 30%에 그쳤던 할인율을 최대 80%로 늘렸기 때문입니다. 대관료나 이런 부분을 다른 도시에 비해 좀 많은 그좀 혜택을 좀 줬어요. 예, 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었고. 지난 2021년 첫해 35.5%로 시작했던 컨벤션 센터 가동률은 지난해 33.1%, 올해는 31.1%로 해마다 줄었습니다. 부산 벡스코의 평균 가동률이자 울산시 자체 목표인 40%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계속된 겁니다. 울산시는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 이번에 유치한 어린이 행사와 같은 장기 임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가동률 40%를 훌쩍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자체적인 예산으로 전시회에 일정 부분의 예산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.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지원해 주시면.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비즈니스 전시장과 회의 시설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해 휴가철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